또 선이 아니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데 반대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을 예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미워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을 갖는 자녀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나 타락 인간에 대한 심판이나 혹은 우주의 멸망 등을 예정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보시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창세기 6장 6절이죠. 또 불신으로 돌아간 사울왕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던 자신의 일을 후회하셨던 기록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이죠. 이것은 그것들이 모두 예정으로 되어진 결과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악의 결과는 모두 인간 자신이 사탄과 짝함으로써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결과입니다.